야끼 라면을 만들겠습니다. 라면 사리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. 대패 삼겹살 200g을 준비해 주세요. 양파 4분의 1개는 채 썰어 주세요. 대파 반 개는 4~5cm 길이로 잘라 주세요. 끓는 물에 라면 사리를 넣고 70%만 삶아 주세요.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대패 삼겹살을 넣고 센 불로 볶아 주세요. 고기가 80% 익으면 양파와 대파를 넣고 센 불로 볶아주세요. 야채가 익으면 라면 사리, 굴소스 2숟가락, 올리고당 1숟가락, 다진 마늘 1숟가락, 갓소 장국 1숟가락을 넣고 볶아주세요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